481번부터 680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21번 문제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521번 문제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522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522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523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523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52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수 없어요. 52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수 없어요. 525번 문제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525번 문제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526번 문제입니다.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526번 문제입니다.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527번 문제입니다.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1번, 집에 있어요. 2번, 주말에 가요. 3번, 식당에서 일해요. 4번, 옷을 사려고 해요. 527번 문제입니다.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1번, 집에 있어요. 2번, 주말에 가요. 3번, 식당에서 일해요. 4번, 옷을 사려고 해요. 52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52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52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52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53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53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